신림역에서 한 800m 정도 거리 여기도 오래된지 연식 있는 다가구 분리형 원룸하고 1.5룸 사이? 1.5룸 정도로 해도 공간이 나오네. 일단 요런 방이 정말 희귀합니다. 연식은 오래되고 오래된 집이라서 방은 넓어요. 방은 넓은데 요정도 연식 있는 집들이 투룸이 대부분이에요. 투룸이 대부분이고 이런 원룸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옵션이 없는데 여긴 옵션까지 넣어줬습니다. 가격은 1045에 관리비 없는데 잘하면 500에 45까지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방 크기를 재보면 확실히 요즘 집들보다는 큽니다. 3m20하고 3m70, 3m20, 3m70이고 옵션 다 새로 여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세탁기는 여기 화장실 안에 여기 있으면 세탁기도 보일러실과 함께. 그래서 이런 집들이 정말 희귀합니다. 가격은 싸고 방은 넓고 근데 이제 새 집에서 이 정도 크기면 확실하게 가격이 비싸고요. 오래된 집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이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연식이 좀 있어도 넓이가 중요하다 하신 분에게 아주 강추합니다. 옵션도 다 있어서요. 아주 괜찮아요. 근데 이 방 나가면 또 이런 비슷한 느낌의 방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방도 크고요.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